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락의 대기 강사 고영입니다. 자, 여러분, 대기 1차 시험을 통과하시고 합격하신 분들, 이제 2차를 준비하실 텐데요. 자, 이 2차 시험을 어떻게 여러분 출제가 되고 또 어떻게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2차까지 이제 합격해야 정말로 최종 합격되는 거죠. 그래서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항들, 그리고 준비해야 될 사항들 모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험은요, 100%의 이제 필타평, 주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배점이 한 문제당 이제 4점에서부터 8점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기사랑 산업기사 둘다 보시면은 20문제씩 나와요. 그런데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간이 3시간이고 산업기사는 이제 2시간 반이고요. 둘다 이제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합격을 하세요. 이게 20문제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왜냐면은 수질 같은 경우에는 둘다 18문제씩 나오는데 대기는 20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유형별로 이제 어떻게 최근에 출제가 됐는지 살펴보면은 먼저 기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최신 3년치가 나오죠. 자, 제가 유형별로 계산형 문제랑 그다음에 여러분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주관식으로 작성해야 되는 서술형 문제 이렇게 보면 지금 20년부터 사실은 이제 100% 주관식으로 출제가 됐었는데요. 그때 지금 출제 비중을 보시면은요 왔다 갔다 했어요. 20년에는 서술형이 오히려 더 많았고 21년에는 계산형이 확 많았다가 그죠? 지금 그리고 2022년 그러니까 요때 들어서서 조금 계산형 문제가 11문제에서 12문제, 서술형 문제가 8문제에서 9문제. 요렇게 조금 회차별로 유형이 잡혔어요. 자,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최신 3년치를 보면은요, 왔다 갔다 출제 유형별로 왔다 갔다 하다가 2020년 들어서 조금 안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앞으로는 계산형과 서술형 비율이 보통은 이제 60대 40, 그러니까 3대 2 비율로 나오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2022년 돼서 잡혔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계산형만 다 맞으면은 3분의 1을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유형별로 나눴었고 이번에는 과목별로 나눠 보면은요. 자, 지금 기사, 산업기사 둘다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최신 이제 어떻게 최근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알수 있는데요. 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1차에서 봤던 개론과 연속 1, 2과목이죠. 그 다음에 3과목이 방지 기술이었고요. 그 다음에 4, 5과목이 공정과 법규였어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2차 실기에서는 주로 출제되는 게 연속 부분. 그리고 방지 기술 부분이에요. 특히나 방지 기술 부분은 얼마나 중요하면은 2차에서는 제가 가스 처리랑 입자상 물질 처리, 입자 처리를 따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연소와 1과목에서 이제 첫 번째 필기에서 봤던 연소랑 방지 기술 요두 과목에서 전체 80% 이상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경향은요, 어디에? 산업기사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요 부분에 우리는 치중해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22년 출제 경향을 보시면은 이 계산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높아졌냐? 기존에는요, 1차 문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주관식으로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 2022년에 들어오면서 한마디로 기출 변형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꼬아서 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변형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변형이 됐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이 변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분석을 해야 이제 어떻게 변형할지 우리가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변형 문제 때문에 계산 문제 난이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공정과 법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것도 변동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보통 한두 문제, 그러니까 많을 때세 문제 정도까지 공정 법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주로 나오는 게 시료 채취 부분, 기기 분석, 그리고 대기 환경 기준이라든가 뭐 실내 공기질 관리법 이런 법규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고 또 신규형 문제 볼게요. 새로 출제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기사, 산업기사 시험이
문제은행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문제에서 가져와서 그냥 뽑아서 무작위로 뽑아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문제가 많으니까 이전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새로운 이제 문제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년 꾸준히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시면 어디에서 보통 심리형 문제가 나오냐 그러면 계산형과 내용형 문제가 복합되는 문제, 그리고 신규 이제 용어, 새로운 용어 문제가 나와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뭐 크누센스라든가 그다음에 팝스, 우리 유기성 잔류염 물질, 그다음 기하 평균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에서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하셔서 신유형 문제는 꾸준히 한두 문제, 많을 때세 문제까지 나온다는 거는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합격전에서 첫 번째, 자, 출제 경향 가지고 이제 볼게요. 첫 번째 전략은요, 자,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서 전략을 하나 둘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요, 자, 출제 비율이 우리 60% 정도죠. 이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요? 보통 공식이 있으면 그 공식을 암기를 하고 이 문제에다가 이 공식을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적용을 하려면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이 문제를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문제가 지금 최근 계산형 문제가 변형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에서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있던 문제와 지금 나온 이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 그죠?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적용과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형을 이제 문제를 풀게 돼요. 근데 요 과정에 있는 게 전체 출제비율이 60%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계산형 문제는 범위가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야 될 공식이라든가 봐야 될 문제 수가 서술형에 비하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범위이지만 지금 보시면은 조금 까다롭긴 하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갖춰놓으면 계산형은 이60% 출제되는 걸 여러분이 충분히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면 푸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 문제에서 계산형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또 점수를 많이 획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자, 이 60%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까다롭긴 하지만 일단 여러분이 여기에 적응만 하시면은요, 이 60점을 한마디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산형을 여러분 잡아서 계산형으로 내 점수, 합격 점수를 여러분이 얻는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합격이 60점 기준이었잖아요. 그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산형 문제만 잘 풀어도 여러분이 충분히 합격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한두 문제 못 풀거나 아니면은 실수를 한다 그래도 계산형에서 여러분이 문제 점수를, 그죠? 여러분이 합격 점수를 획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요게 하나가 늘었습니다. 원래도 계산형 문제는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히나 계산형에서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존 문제 분석을 통해서 변형 문제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요게 우리 같이 해야 될 부분으로 하나가 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요. 출제 비율은 이제 40%고요. 얘는 문제가 뭐냐면 공부 방법은 엄청 단순해요. 외우면 돼요. 암기예요. 달달달.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범위가 계산형에 비해서 엄청 이제 넓은 거죠. 여기 어디에서 나올지를 우리가 알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세요. 이렇게 범위가 넓은 거는요. 우리가 빈출 한 50개 정도를 여러분이 딱 암기를 해두세요. 그러니까 양을 줄이는 거예요. 요것만, 여기에서 출제되는 것만 공부를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점수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서술형은 다 맞출 지 않아도 된다. 내가 아는 부분에서만, 그죠? 여러분이 준비를 한 부분에서만 맞춰도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출제 비율이 아무래도 계산형보다는 작고요. 범위가 넓으니까 이거 여러분이 공부 다 못해요. 그래서 그리고 공부를 다 한다고 해도 여러분 머리에 이게 다안 들어가요. 외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가 빈출 부분만 골라서 이제 서술형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답안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키워드를 위주로 하는 거. 이거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형과 서술형은 나눠서 보는 거예요. 계산형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존 문제를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 이제 기존 문제 분석해서 변형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서술형은요, 범위가 넓으니까 그냥 기존에 나왔던 거 아주 잘 나오는 빈출 부분만 골라서 그냥 속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특히나 제가 주관식이기 때문에 실기에서 서술형 같은 거, 계산형도 마찬가지지만 답안지 쓰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산형과 서술형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답안지 작성 기준을 보려면 먼저 채점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죠. 자,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고요. 정답란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빈칸으로 풀이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어진 문제에서 이제 뭘 보냐? 자, 여기 보시면 서브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서브 문제가 있으면 각각의 점수가 있어요. 부분 점수가. 그리고 채점자는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 뭐부터 보냐면 정답부터 먼저 확인을 합니다. 정답을 봐서 답이 맞으면은 맞는 거고요. 답이 틀리면 틀려요. 이 계산 문제는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분, 이렇게 보세요. 부분 문제, 서브 문제에서는 부분 점수가 있지만 뭐 풀이 과정을 보고 부분 점수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반드시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풀이 부분.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연습장으로 쓰시면 돼요. 연습장이에요, 여러분. 잘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직접 정말 직접 내가 풀었다라는 거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풀이 과정에서는요, 요거 유의하셔야 돼요. 절대로 반올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중간 이제 계산 과정에서 나오는 값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23456좀 뚝뚝뚝뚝뚝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 계산기에 나오잖아요. 그 값들은 반올림 하지 마시고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계산기에서 엔서를 이용을 하던가 아니면 여러분 저장 기능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뭐 A나 B로 저장해서 여러분 쓰시면은 이런 걱정 없이 이 중간 수를 그대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중간 계산 과정에서는 이제 오차가 생기면은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수점 넷째, 다섯째 짜리까지 쓰고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우리가 계산기에서 이런 엔서나 스토어 기능을 사용을 하고 반올림은 하지 않고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 정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정답에서만 반올림을 해요. 딱 떨어지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1.23456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아무 언급 없어도 소수점 셋째 짜리 여기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요. 그래서 만약에 1.23456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1.23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자, 0에서 요 셋째 자리가 0에서 4까지면 버리죠. 5에서 9까지면 하나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349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답을 적을 때는 셋째 자리가 9니까 올림해서 그죠? 반올림하면 1.35가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구하고, 혹시라도 문제마다 이럴 수 있어요. 단 정답은 뭐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타낸다. 아니면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셋째 자리까지 나타낸다. 이거는 문제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결과값이 딱 떨어질 때 1.5 혹은 20 이런 식으로 그때는 굳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만약에 답이 20이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바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단위가 있을 수 있죠. 여기도 이 단위들 관로에 있는 단위들 요거는 보통 관로에 있는 단위를 생략하고 적으셔도 되는데요. 이거는 연습을 꼭좀 단위까지 챙기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단위가 또 다른 단위로 환산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꼭 단위도 같이 이렇게 넣는 연습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서술형 문제 답안 어떻게 작성하냐 볼게요. 자,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따로 정답란만 있겠죠. 그죠? 정답란만 있고, 이때 채점 기준 보면은 여러분 이거 기사랑 산업기사 1년에 대기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만명 정도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인원수의 답안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일일이 다 읽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시간의 한계상, 물리적인 한계상 그러지 못하시겠죠, 채점자들이. 그래서 보통 보면 키워드가 몇개 들어갔냐, 이런 거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이 작성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부분 점수가 가능해요. 키워드가 만약에 3개가 들어가면 뭐 3점이다. 그러면 2개 들어가면은 2점이다. 이런 식으로 부분 점수 가능하고, 만약에 근데 답이 3개가 있어서 3개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3번은 이게 완전 안 맞는 틀린 답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감점됩니다. 그래서 틀린 답을 웬만하면은 적지 마시고, 그런데 정말 기억이 안 난다 그럴 때는 하나 이제 적어 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정답 작성할 때는 우리 꼭 키포인트,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연습을 해주세요. 키워드를 위주로. 우리가 어떤 거를 암기를 할 때도 키워드가 있으면은 이걸 풀어 쓰는 거를 할 때는 키워드만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주시면 그거 가지고 이제 풀어 쓰는 건 연습을 통해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키포인트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그 키포인트, 인트, 즉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쓰는 연습을 해주시고, 아니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BTX다 그러면은 뭐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같은 이런 단답형은 있죠? 요거는 그냥 암기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풀어 써야 될 부분은 반드시 키워드를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잡아놓고 풀어 쓰는 연습을 한다. 이게 바로 서술형의 답안 작성 연습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 합격서열 두 번째, 어떻게 답안을 작성을 하냐, 그거를 살펴봤고요. 세 번째, 제가 기타라고 했지만, 진짜 이것 때문에 우시는 분 많아요. 뭐냐면, 우리가 1차 시험을 보고 나면, 필기시험 보고 나면은, 이게 올해 과정인데요. 그러면은 실기시험 보기 전에 응시 자격 서류 제출을 하잖아요. 그죠? 1차 합격했어요. 그러면은 요 기간에 맞춰서 응시 자격 서류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때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실기시험 원서 접수하죠. 요거 지금 요 원서 접수는요. 꼭 첫날에 하세요. 꼭 첫날에. 첫날에 정말 치열하게 빨리 들어가셔서 잡으세요. 이게 주관식이긴 하지만 조금 늦게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 고사장은 이미 다 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이 없을 수 있고, 심지어는 먼 곳에, 정말 다른 지역에 가셔서 보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접수는 정말 치열하게 빨리 여러분 수강 신청 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치열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가시면 깜짝 놀라는 게, 안 넘어가네? 막 대기 시간이 막 10분, 20분,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수강신청 하듯이, 왜 인터넷에 시계 있잖아요. 그거 분초 맞춰놓고 하듯이 여러분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필기시험을 보고 나서 실기시험 볼때 유예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필기시험 합격일 기준으로 2년간은 이제 뭘할수 있어요? 필기시험을 이미 합격했기 때문에 바로 실기시험을 2차 실기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2년이 지나면 어때요? 필기시험까지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린 동차 합격하는 게 제일 좋지만 필기시험 보고 나서 2년 안에 실기시험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그죠? 실기시험 보고 합격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놓치지 말고 여러분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 접수입니다. 그죠? 서류 제출 접수 이거 간과하지 마시고 꼭 주의해서 해주세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몇 번을 강조하죠? 네, 요렇게 해서 우리 합격 전략 세 가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배우락에서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냐? 그러면 자, 커리큘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시면은 커리큘럼이 기본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도별로 우리 최신 기출 풀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은요, 핵심 요약집이 또 나갑니다. 이거 시험 바로 직전에 여러분이 암기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 가지로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1차 필기랑은 또 다르겠죠. 1차 필기 여러분 준비하실 때 이미 충분히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1차 합격하시고 지금 2차를 준비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기본 이론에서, 실기 기본 이론에서는 뭐 하냐? 그러면 이미 조금 까먹었을, 그죠? 잊어버렸을 1차 필기 학습 내용 요거를요, 정리를 다시 해서 리마인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정말 실전입니다. 실기부터는요. 빈출 문제, 그죠? 문제 풀이.
하는 거 보는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답안 연습하는 거 계속 볼 거예요. 계산형, 서술형. 그래서 문제를 먼저 여러분 분석하는,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분석하는 거 같이 풀면서 분석하고, 그거에 맞춰서 답안 연습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연습한다는 게뭘 할까요? 바로 키워드 잡는 연습할 거예요. 이 문제의 키워드를 뭘로 잡고 그 키워드에 따라서 풀어 쓰는 연습, 요 연습을 이제 기본 이론에서 할 거고요. 최신 기출 문제에 가면 이걸 이제 여러분이 직접 이제 어떤 기출이 나왔는지 파악을 하고 실전으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기본 이론으로는 어떤 뭘 만들고 핵을 만들고 그핵 만든 걸 가지고 이제 최신 기출 문제 풀면서 정말로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한, 그죠? 어떤 합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반드시 가셔야 되고, 핵심 요약집 통해서 딱 시험 직전에도 여러분 암기 부분 보시고 갈수 있도록, 공식 보고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말 빠르게, 그죠? 합격하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배우락에서 대기에서 준비한 우리 2차 어떻게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될지, 네, 요거를 우리가 합격 전략 설명회로 살펴봤는데요. 네, 저는 항상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고 여러분의 러닝메이트가 돼서 같이 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합격에 골인하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